스켈리아 대법관 서거 이후 후임 대법관 선임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측 의원들이 후임 지명을 놓고 청문회 자체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법은 명백하다. 상원은 본분을 다해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민들은 현재 공석인 연방 대법관이 지명될 경우 상원이 조속한 시일 내 인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후임 대법관 지명을 차기 대통령에게 넘길 것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후임을 진보 성향 인사로 지명할 경우 인준 청문회 개최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And what we want to do is tell the senators to do their job, hold a hearing. And it's never happened before in history that the Senate has refused, even before there's a nominee, to consider a nominee. And furthermore, this business about we want to wait to the next election. 친이민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거리 시위를 통해 여론전에 들어갔습니다. 차이탄 시민들도 이들의 시위에 경적을 울리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Nothing in the Constitution that keeps him from changing or filling the vacancy until the next presidency. The Constitution is clear. It is his responsibility until he is not president. 현재 연방대법원은 진보와 보수 성향 판사가 정확히 4대 4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진보 성향의 후임 대법관을 임명할 경우 현재 계류 중인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포함해 진보 측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수주일 안에 후임을 지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시위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상원의원도 이에 동의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며 상원의원들이 연방 대법관 지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입니다.